아니, 애들 소프예요. 자, 오늘 진장기 메뉴는요. 치맛살 준비했습니다. 호주산고기, 치맛살. 그 맛있는, 거의 뭐 녹아내리는 듯이 맛있는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장기에 이 가격이 말이 되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의 깊은 뜻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9,039원. 중량이 182g이에요. 100g당 무려 4,967원짜리 호주산 치맛살입니다. 누군가는 한 2만원치 되겠다라고 예측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만원 중반대 정도 있다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9,039원이에요. 고기라는 건 그래요. 오늘 좀 소고기가 땡긴다. 그럼 뭐 미국산 갈비살도 있고요. 호주산 치맛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고기 종류는 많아. 근데 중요한 건, 고기는 내가 선택을 한 거니까, 고기값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야. 고기만 먹기에는 너무 뻑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소를 구매해야 돼. 상추라던가, 뭐, 좋아하시는 거, 뭐, 겨자채라던가, 치커리라던가, 이런 거를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나마 오히려 고기가 안정적인 게더 많아. 거짓말 안 보태고, 채소가 더 비쌀 때가 있어요. 자, 보시면, 요 모듬쌈이에요. 중량이 92g밖에 안 되는데, 1822원이에요. 100g에 1980원짜리. 독일산 삼겹살 샀다고 치면은 고기가 더싼 상황. 그래서 저는 자취인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이 될 텃밭 세트를 구매를 해왔어요. 5,000원이에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여기 가격 써있죠?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건데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괜찮으면 여러분들이 사면 되잖아. 만약에 잘 자란다. 그러면은 요 고기, 이 상추는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위에 끊어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채소값이 세이브가 된다면 고기값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추가 자랄 때마다 우리는 고기 먹는 날인 겁니다. 자, 일단은 호호 안에 흙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재배 방법도 써 있습니다. 화분 바닥의 구멍에 부직포 끈을 끼우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구멍에 여기 부직포가 들어있거든요. 여기 부직포 끈을 끼우고, 이거 끼우는 이유가 뭐야? 물이 밑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맞는 건가? 나 이런 건잘 몰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딱 놓고, 여기다 이제 흙을 채워라. 이게 배양토래요, 배양토. 그러면 일단은, 딱 배양토를 일단 부어줍니다. 와, 흙이 짱 많은데? 와, 흙 냄새 나. 당연히 뭐 흙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흙을 채우고 천천히 물을 부어 흙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직 씨를 안 넣은 상태인데. 촉촉하게 만들고 배양토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린 후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5에서 10mm 깊이로 고를 파. 고를 낼때 너무 깊게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를 따라 씨앗을 3에서 5cm 간격으로 심어 주시고 흙을 살짝 덮어 주신 다음, 흙을 다, 내가 볼땐 위로 덮는다는 그 말이 주변에 흙을 모아서 덮으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 제가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면 되잖아. 섬세하게 물이 막 이렇게 막한 군데를 뭉치지 않게. 된것 같아. 오케이. 겁나 잘했어, 겁나 잘. 아, 기가 막혀. 지금 그림이랑 똑같아요. 기가 막히게 잘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자, 그 씨앗이 이만큼 있으니까 딱 3등분해서, 자, 됐고, 다음 적겨자. 이렇게 해서 이거 3등분.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덮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꾹꾹 안 누르고, 살살살 그냥 덮어만. 꾹꾹 안 눌렀어요. 됐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분무기를 이용하여 물을 주세요. 분무기를 사야 되네? 푹 할까? 됐다. 됐고, 이제 이거를, 이거 자랄 때마다 이제 고기 먹는 거예요. 적정 발화 온도가 20에서 25도, 적정 재배 온도는
20에서 35도, 씨앗은 약 7일에서 11일 전으로 발화합니다. 여기다 넣고 바람 통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상추가 자라면은 어 소프님 상추가 자랐어요, 내일은 고기 먹방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고기를 먹을 겁니다. 자취인은 상추, 쌈장, 마늘, 밥, 고기만 있으면 돼요. 일단 밥을 데피고요 상추를 씻을게요. 로메인 상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 상추 됐고 고기를 구울 건데 자 프라이팬을 한번 싹 닦아주고요. 중요한 거는 요 치마살인데 요건요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어요. 재빠르게 스피드하게 그리고 완성 접시를 바로 준비하세요. 자 연기가 나죠? 딱 좋은 거예요. 고기를 손으로 잡으세요. 스피드하게 펼쳐야 돼요. 자 좋았어.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 싹 뒤집어. 싹 뒤집고 싹 뒤집고 기름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둘렀고요. 바닥에 눌러나는 육즙들 다시 고기로 닦아주세요. 고기 다시 묻게. 불 끄세요. 불 끄고 고기 건져서 겹쳐놔. 이렇게 육즙이 빠질 거거든요. 근데 괜찮아. 내비두면 어느 정도 다시 지들이 먹어. 자 고기 굽고 날 팬인데 묻은 게 얼마 없죠. 요거 단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제 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육회는 바로 김발 꺼내면 되죠. 고기, 상추, 밥, 쌈장. 자 보시면 육즙들이 흘러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고기의 이 단면 다 보여드릴게요. 싹 커팅을 하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다 익었냐?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자 일단 밥, 쌈장, 그리고 이제 고기 큰 놈으로 하나 딱 얹고 마늘도 큰 놈으로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한 쌈. 와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딱 쌈장 이렇게 콕 찍어서 고기만 먹어보면 개 부드러워. 와 고기 맛난다 진짜. 부드러운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한번 딱 보여드려 볼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워. 이렇게 그리고 쌈장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고기도 크게 해서 진짜 한 물태기씩 넣고 씹어 먹는 거야. 이거는 이게 진짜 딱 이 배고플 때요 이 시간에. 너무 맛있어. 그치 갱소금도 괜찮아. 갱소금은 인정. 이렇게 해서 고기를 딱 집어갖고 육즙 딱 촉촉한데 이렇게 딱딱 타서 딱딱딱 딱. 쌈장 쌈이 제일 맛있어. 밥 이렇게 막 크게 한 숟가락. 응? 쌈장. 고기가 왜 이거밖에 없어? 고기 육즙들 봐. 잽싸게 건져내니까 프라이팬에다 안 뺏기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마늘. 이거 육즙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하면 밥이 스며든다. 육즙이. 그러면서 쌈 싸먹을 때 고기 맛이 더 진하게 나요.
요렇게. 와. 내일 중요한 일정 있으세요? 치마살을 술도 없이 드시다니. 일정은 저녁 때 있는데 진지한게 맞는 술이 없는데? 산삼주? 산삼주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 육즙이 핏물이 아니에요. 이야, 왜들 이러셔. 요거 갖고 원래 소스 끓이는 거예요. 이 소스가 그 고기 구운 육즙으로다가 소스를 끓여야 그 소스에서 이제 이질감이 안 돼 고기랑 촥 감기는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갔잖아. 그럼 밥이랑 고기랑 먹을 때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아, 산삼주 한잔해? 그렇다면 치트키를 쓰겠어요. 고기를 반점씩 나눌게. 그러면 3점에서 6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아버지가 어? 명절에 양주 선물 들어온 요 양주잔 스카치 블루 양주잔에다가 이제 딱 먹어줘야 이제 그죠? 기적의 논리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밥도 애껴 먹어야죠. 여섯 점 싸 먹어야 되니까 쌈장 고기 메뉴 짜잔 짜자잔 짜자자잔 어우 엄청 순해.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가격을 매기기 뭐한 게 아버지가 담가 놓은 거 몰래 한 잔씩 홀짝홀짝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단가를 챙기는 게 어딨어. 저는 가끔 고기 먹고 싶은데 혼자인데 많이 먹기 싫을 때 딱 요거 한 줄로 다 끝내요. 그럼 요걸 쫙 구워서 한 7점? 8점? 그러면 되잖아요. 밥 한 공기를 딱 한 점씩 싸 먹으면은 기가 막혀요. 짠! 혼술용으로 최고죠. 준비할 것도 이제 쌈장, 마늘, 상추만 있으면 되니까. 자, 짠. 짜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상추가 저리 큰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와우, 진하다. 고만. 한 입 한 입이 얼마나 맛있어. 그냥 배부르려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한 입 한 입이 너무 맛있어서 즐기는 약간 그런 한 끼. 이 진정한 자취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먹어야 된다. 아, 이 어마어마한 명언 나와버렸네, 명언. 짠. 자, 아까 육즙을 그렇게 부었는데 거의 한 다섯 숟가락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없죠? 밥에 다 흡수가 된 거야. 이 밥이 얼마나 맛있게요? 응? 밥이 많아서 쌈장을 좀 넉넉히 안 신 거예요. 아, 마지막 한 입이네. 짠!
야, 너도 요리할 수 있어. 할 수 있어.